오래 참음.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입니다.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기도 합니다. 세상에선 자기 이익이 침해를 당할 때 이를 참지 않고 즉시 맞대응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. 물론 세상에서도 인내가 강조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뿐입니다.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무조건적 인내는 세상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.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방법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.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신약 성경에 사용된 오래 참음과 인내란 단어는 의미가 유사하긴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. 인내는 열악한 환경을 참고 견디는 걸 의미하지만 오래 참음은 사람의 악행이나 잘못에 대해 당장 응징하지 않고 참는 걸 말합니다. 이런 오래 참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체험했습니다. 우리가 죄 중에서 멸망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.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라는 짐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그가 택하여 사용하신 자들에게 지워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. 어떤 이가 왕에게 빚을 졌으나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이에 왕은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. 빚진 사람이 애원했습니다. 내게 참으소서, 다 갚으리다. 그를 불쌍히 여긴 왕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. 그런데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나가서 자기에게 소액의 빚을 진 사람을 참아주지 않고 그를 붙들어 감옥살이를 시켰습니다. 왕이 이를 알고 그를 불러들였습니다.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살게 했으니 우리도 마땅히 오래 참아야 합니다. 누군가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줄 수 있다면 이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사랑 가운데서 그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용납이란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필요 이상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그 사람의 회개가 좌절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. 물론 이러한 노력이 교회에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지만 고의로 악을 행하며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책망함으로써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. 만일 어떤 성도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실천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그가 구원받았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.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. 또한 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고유의 그 사랑을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유 없이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합시다.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룹시다.